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10월 30일 수요일 아침 방송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다우존스 0.07% 하락, 나스닥 0.59% 하락, 반도체 지수 0.90% 하락, 독일도 0.02% 하락. 자 전반적으로 미국, 유럽, 전일 순고르기 양상입니다. 특별한 뭐 악재 이런 것 없고요. 실적 발표 호전되어서 발표 나오는 기업 있고 조금 아닌 기업 있고, 자 시장의 이슈 그러니까 초점은 FOMC 회의에서의 제롬 파울 의장의 발언에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0.25% 추가 금리 인하는 거의 확실시 되어 있고요. 다만 10월 이후로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를 가능할 것처럼 발표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이번 정도로 마무리하고 추후로는 조금 금리 인하 안 하겠다는 이런 발표를 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감 때문에 시장에서는 조금 지금 눈치 보기 장세이고요. 굳이 그 이유 아니다 하더라도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추세 상승 추세 전환 하기 위한 약간 순고르기 양상이고 나스닥 종합지수도 그렇고요. S&P 500 지수 신고가 갱신하고 이런 부분에서 적절한 그냥 조정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럽도 5일선도 깨지도 않고 독일 강하게 올라오고 있고요. 프랑스도 마찬가지고요. 영국만 브렉시트 이슈 때문에 조금 주춤주춤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은 중국 상해 종합지수입니다. 전일 0.87%로 제법 크게 밀렸는데요. 전전일의 양봉을 그대로 말아내리는 조정 양상입니다. 중국에서는 지금요 중국 전체 회의에서 네 번째 4중 전에 지금 28일날 개최되고 있는데요. 상당히 중요한 사항들 의결하기도 하고 발표도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시진핑 주석이 어떠한 결정 내리는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마찰 부분, 그리고 홍콩 시익 관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뭐 후계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 어떠한 발표 나오는지 한번 잘 좀 지켜봐야 될 테고요. 자 특별한 사항은 없어요. 자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현재 여기 보시다시피 환율이 강달러 기조에서 지금 약달러로 좀 전환하고 있습니다. 1163원으로 환율이 1170원대도 지금 깨고 내려온 상황, 그런 상황이고요. 전일 야간 선물 옵션 시장에서는 약보합으로 끝났습니다. 0.08% 하락. 외국인 선물 181계약 매수. 자, 2주 정도 남은 이제 선물 옵션 시장 등락폭 조금씩 이제 놓기 시작합니다. 자, 시간 가치가 막 줄어든다 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조금 왔다 갔다 정도밖에 안 했는데 10% 빠졌습니다. 10% 오르고요. 자, 두 번째 목요일이 옵션 만기일이다. 그리고 지금 개장한 미국 다우 선물은 보합이고요. 나스닥 선물 0.02% 상승 출발. 현재까지는 별 무리 없습니다. 금선물도 좀처럼 상승하지 못하고 있어요. 당연하겠죠. 거의 주식시장하고 반비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금시장은 안전 자산을 대변하니까요. 국채 이런 것과 함께 주식시장이 막 신고가 가고 하는 판국에 금에 안 꼽아놓는다 이겁니다. 자 유가도 좀 주춤주춤 삼각수렴에 가깝게 수렴하고 있다. 위든 아래든 방향 결정할 상황 좀 있으면 나올 가능성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보고 계신 분들이 아무도 안 계십니까? 댓글이 하나도 올라오고 있지 않네요. 자, 시장은 코스피는 전일 갭 상승으로 2100 돌파 시도 나왔는데 다시 또 좀 힘없이 밀리면서 0.04%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그에 비하면 0.90% 상승 마감했습니다. 둘 다 지금 저항권에서 조금 주춤하고 있고 눈치 보기 장세다. 모두요 말씀드렸습니다만 FOMC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좀 더 반응할 가능성 높다. 지금 준비 중인 것 같다. 전일 외국인은 993억 매도한 반면에 기관은 735억 매수했고요. 코스피 시장 코스닥은 외국인이 375억 매수, 기관이 296억 매도, 선물은 매도 나왔습니다. 어저께 자 지금 동시효과 상황 한번 잠깐 체크하자면요. 자 포트폴리오 현대 엘리베이 빼고 다 빨개 예야. 쉽게 안 던진댔어요. 시장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좋은 것으로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안 던집니다. 자 콧물이 자꾸 나오려고 그래요. 죄송합니다. 자 코스피 0.96% 상승 출발 예상, 코스닥은 0.38% 상승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로즈님, 스마일님, 어우 미화님, 시리님 반갑습니다. 자 마손님도 반갑고요. 포트폴리오 전략을 시장 상황 맞춰서 조금 끌고 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전일 갑이라 하면 HLB라고 할 수 있겠죠. 닥터K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매수하고 여기서 매도 포인트고 선수는 여기서 20일 지지한 거 보고 들어간다. 역시 우리 닥터K 대표 선수는 전일 들어와서 한 8% 먹어냈습니다. 야 멋진거죠. 그죠? 이렇게 매수매도의 포인트가 중요하다 이겁니다. 3일 동안 위에서 잡은 사람은 포기하고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우리는 여기 들어가서 여기서 팔아먹고 다시 들어간다 이겁니다. 매수매도 포인트 중요하다. 셀트리온 할 거예요. 자 기우님 반갑습니다. 처음 뵙는 것 같고요. 자 HLB 생명과학도 어저께 반등 나옵니다. 야 참 이거 대단해요. 대단해. 전일 오름폭이 몇 퍼센트인 줄 아십니까? 와우 22% 올라갔어. 그죠? 완전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장중에 보시면 코스닥 진짜 놀랍도록 갭 상승 밑으로 그대로 밀어 다시 올렸다 내렸다. 와 그죠? 엄청난 변동성 보이고 있다. 눈으로 보이고 있지 않지만 공매도 손실폭 엄청난 세력들과 엄청난 싸움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 시작했어요. 천천히 말씀드리도록 하죠. 자 KMW가 공매도 세력이 지금 타겟이 돼 가지고요 또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고 오늘 또 공매도 지금 못하게 돼 있는데요. 야, 상당히 조금 거시기 합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필승님은 앤디포스 잘 보십시오. 여기 밑으로 깨지면 안 돼요. 6,000원. 자, 하이닉스. 조금 밀려서 시작하고요. 카카오 보합에서 시작했습니다. 자 LG유플러스 그냥 홀딩입니다. 아직까지 결과 안 나왔어요. 보합권입니다 우리.
셀트리온 지금 말씀하셨는데 셀트리온 간단합니다. 5일선 안 깨면 홀딩 가능하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5일선 안 깼죠. 계속 홀딩 가능합니다. 20만 천원 정도 이탈하지 않는다면 중장기 가져가시는 분들은 계속 들고 가셔도 된다. 좀 빠르게 할 줄 아시는 분들은 뭐죠? 좀 깨지면 살짝 줄여내고 다시 20만 천원에서 지지되는 모습 보면 다시 사놓고 해도 되는데 나쁘지 않으니까 그냥 홀딩 의견 드리겠습니다. 홀딩 하시면 돼요. 자, 코스피는 0.09 하락 출발했고요. 코스피는 0.24 상승 출발했습니다. 야, 엔디포스 간다. 야, 이 가야 돼. 우리 그죠? 필승님이 가지고 있는 건데 이거 위로 갈 수 있는 모양입니다. 필승님 들어와 계십니까? 들어와 계시네. 이거 6천 원 안 깨면 계속 홀딩 가능해요. 그 대신에 10%씩 갔다가 막 밀리는 전전일 같은 상황 나오면 조금씩 줄이세요. 그리고 대응하세요. 그죠? 10% 갔다가 다 토해내니까 멘붕 오잖아. 그죠? 자, 지금 현재, 삼성전자 하이닉스 살짝 틀어막아놨고요. SDI, LG전자, 플러스권이고, 삼성전기 LG 디스플레이,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동차, 야, 기아차 어제 가더니 오늘 그렇게 밀어버리냐? 3.8% 어저께 갔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려할 정도 아닙니다. 들고 갑니다. 특별히 약세 권역도 잘 안 보이고 현재 특별히 강세 권역도 잘 안 보입니다. 현재 셀트리온 삼형제 살짝 조정권인데 아직까지 뭐 우려할 정도 아닌 것 같고요. HLB 야 7% 올라가요. 신라젠 3% 올라가면서 바이오 쪽 강세 보이는 종목 있고 조금 약세 보이는 메디톡스 이런 쪽은 안 좋으니까 그죠? 바이오도 비교적 강세입니다. 남북 경협. 자, 논의하자 하니까 싫다. 그냥 문서로 하자. 이렇게 하는데요. 더 지켜봅니다. 남북 경협 약세입니다. 5G, 비교적 약세. 야, 참 5G. 많이 올라오긴 많이 올라왔습니다만, 약세 보이고 있어요. 자, KMW는 11월 5일날 실적 발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상황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봐라, 근데, 시장도 5일선에 지금, 그죠? 지지, 이탈, 상황,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밑으로 처지면 좀 별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안 깼으면 좋겠는데, 2088,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고,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지금, 저항권에서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 우리나라 현재, 경제 전망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기관 외국인들이 기관은 좀 모르겠습니다만 외국인이 좀 세게는 안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현재 약세 중에 약세입니다. 대한민국 좀 안타깝습니다만 현실은 그렇습니다. 프로그램도 50억 규모로 양대 시장 다 매도세 베이시스 0.43 정도 베이시스 확대되면서 좀 올라가야 돼요. 자, 빠르게 수급상 한번 체크해 보자면요. 야, 금세 동시효과하고 다른 모습을 보이네. 자,
삼성전자가 여러 가지 상황에 좀 직면해 있습니다. 한 업종 내, 특히 코스피 200 내에서 30% 이상 점유하면 안 된다라는 룰도 좀 있고요.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좀 조정받고 있는 상황이고, 하이닉스가 그것을 대체해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다 생각하고 있고, 지금 계속 홀딩 중인데, 외국인 소폭 매수,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SDI는 불 자꾸 나고, 그죠? 2차전지 좀 시원찮습니다. 다시 돌아서려는 시도는 나오고 있으나 좀 그렇고요. 삼성전기 끝내주기 갑니다. 눌려줘야 접근을 하는데, 그죠? 기아차 단기 저항권 맞아요. 여기를 전일 강하게 3.8%로 터치했으니 오늘 밑으로 추가로만 처지지 말고 적당히 뭐 1% 이내는 양호한 조정이다 생각하고 감안하고 그냥 들고 갑니다. 만약에 세게 땡기고 그 다음날 양봉으로 돌아선다면 양호입니다. 최근에 외국인 약간 들어온다. 카카오 뭐 적당히 전고점 돌파 이후에 조금 숨고르기 양상인 것 같은데요. 홀딩하는데 아무런 지장 없다. 현대엘리베이 조금 약세인데 여기 당신의 투자를 아래꼬리 자꾸 도와줄 달면서 국내 최초. 아래꼬리 자꾸 달면서 여기 지지하려는 상황 자꾸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지켜볼랍니다. KMW가 이제 문제예요. 여기 120일 깨고 내려간다면 상당히 문제 있는데 오늘 공매도를 금지를 해놨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강하게 반등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유플러스 들고 갑니다. 노 프라브럼. 셀트리온 아까 말씀드렸고요. 5일선 안 깨면 홀딩 가능하다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뭐 크게 무리 없어요. 어저께 많이 올랐으니까요. 빈츠님도 어서 오시고 생존 미희님 에용 다 반갑습니다. 참 시장이 시원찮네. 그죠? 좀 모멘텀이 조금 부재한 것 같아요. 그죠? 그것도 그럴 것이 여기 지금 저항권이 여기를 돌파하고 안착해버리면 상승 전환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턴 어라운드 했다고 말할 수 있는 지점은 2100을 돌파하고 난 다음에 안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좀 공방이 일어난 건 맞아요. 그러나 여타 시장들을 보면 괜찮게 가는데 우리나라가 너무 힘이 없고 너무 좀 시원찮아요, 사실. 아시아권을 보자면 대만이 갑이에요. 대만이. 그죠? 대만, 일본 오늘 지금 아직까지 뭐 출발 상황 안 나왔을 것 같고요. 대만을 보시면 잘 가거든요. 5일선도 안 깨고 니케이도 요새 미쳤어요. 5일선도 안 깨고. 그에 비하면 우리나라 너무 그죠? 중국도 보시면 이 추세가 이평선 밑에 다 있지 않습니까? 홍콩도 한번 볼래요? 항생? 항생하고 우리하고 거의 좀뭐 삐까삐까 할 정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정치적으로 볼때 항생은 홍콩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데도 지금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그죠?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은 중국 상당히 중요하다 말씀드립니다. 환율 소폭 상승해서 시작했습니다. 1167원 큰 무리 없고요. 미국 선물 보합권입니다. 현대 엘리베이 빠르게 올라옵니다. 빠르게 올라와요. 야, 참 시장 별로네. 밑으로 처집니다. 0.27.
여기를 안 깨야 좋은데. 자, 2080까지도 열려 있습니다. 코스닥도 여기 657 정도면 좀 지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양대 시장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 넣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1.37%로 하락폭 키우고요. 하이닉스도 한 1%대 하락입니다. 자, 좋아요 한번 누르고 시작하죠. 카카오 같은 거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들. 그냥 보십시오. 좌측 하단에 한번 보십시오. 기관에 우리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조금 주춤해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베스트 트레이딩은 여기서 한번 좀 끊어내고 다시 들어가면 좋았긴 했으나, 그건 좀 아쉽습니다, 솔직히. 그러나 뭐 크게 우려할 건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남북 경협. 당신의 투자를 도와줄 국내 1%대 하락 보이고 있고요. 반등 시도 나오고 있으니까 됐고요. 아침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뭐 엉망일 것 같으면 왜 기관에 사들어오냐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저 옆에 연동되어 있는 뉴스가 잘 안 보입니다. 짜증나네. 그죠? 기관 외국인이, 뭐하러 들어오냐, 이겁니다. 한쪽에 섹터로서 반드시 좀 어느 정도 들고 갈 만한, 그런 모멘텀 있다 생각할 거 아닙니까? 남북 관계, 만약에 조금, 지금은 좀안 좋습니다만, 호전되고 하면, 한번, 그죠?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사들어온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대형 우량주 중에 완전 패대기 치는 건 보여드릴까요? 아침 보여드렸는데, 포스코 보세요. 이거 패는 거 보십시오. 다르다 이겁니다. 그죠? 수급이 괜찮으니까 좀 들고 가는 것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다. 출석 체크할게. 1번 눌러, 예이야. 좀 가자, KMW. 아, 진짜 왕짜증이에요. 참.
자, 지금 현재 상황 같이 한번 체크해보죠, 뭐. 요즘에는 사실 뭐좀 홀딩을 길게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그죠? 사고팔고 많이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IT 전기전자 조금 주춤하고요. 자동차 어저께 기아차 조금 강했는데 조금 조정받고 있는 것 같고요. 조선이 별로네 오늘. 건설이 비교적 괜찮네요. 통신도 나쁘지 않아요. 자, 나머지는 뭐 그만. 철강 한번 이야기 안 했습니다. 별로입니다. 그에 비하면 셀트리온 삼형제 조금 주춤거리고 있고, 와, HLB하고는 강세인데 완전 혼조세입니다. 5G 어느 쪽 돌아서려고 하고 있네요. KMW 추가 매수 가능하다고 채팅방에 날렸어요. 자, 휴대폰 부품이 좀 주춤하네. 앤디포스 조심해요. 앤디포스 휴대폰 부품과 관련돼 있죠. 그다음 낙폭 좀 있었던 여기 중국 면세점 화장품 섹터 조금 반등세 나오고 있고 남북 경협 좀 약세입니다.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초강세, 게임도 강세. 이쪽 좀 약세네, 그죠? 시장은 하락폭도 느립니다. 0.41% 하락합니다. 코스피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세, 코스닥도 마찬가지. 외국인이 매도세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폭포수처럼 밑으로 확 꼽히고 있어요. 푹. 자, 현대 엘리베이 강하게 반등하고 있고요. 수급이 중요해요. 수급이. 그래서 자, 셀트리온도 쉼없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조정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21만은 동그랗게 지났죠. 21만 안 깨면 뭐큰 무리는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좀 왔다 갔다 할 수는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사실, 그죠? 분봉을 볼 별로 이유도 없어요. 그냥 일봉으로 이렇게 나눠 보면 돼요. 푹 빠지는지 여부 이거만 체크하면 되는데, 이래놓고 보니까 또 너무 좀잘안 보이네. 이렇게 놓고 볼랍니다. 그냥. 카카오 살수 있습니다. 희망 수현님 반가. 막 사고 팔고 해야 막좀 재밌는데 진짜 며칠을 들고 하는 겁니까? 와. 쉽게 던지기가 좀 그래요. 그죠?
조금 긴 흐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당신의 투자를 도와줄 짧게 끊어낼 자신 있으면요, 현대 엘리베 이런 거 사도 돼요. 7만 1000원 정도 깨지면 던지겠다 생각하면 4000원이면 몇 프로입니까? 한 5%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5% 깨질 각오하면 5% 먹을 갈 수 있는 겁니다. 6000원 정도 먹을 수 있잖아. 이게 5, 6000원. 그죠? 비교적 저점 부위다 판단 들어요. 안 빠지려고 용을 쓰는 게 보입니다. 보이십니까? 수급도 안 나쁘다 그랬어요. 이런 거 사는 거지. 그죠? 셀트리온 최근 수급이 좋아요. 이렇게 날려 보내주면 뭐 알아보겠지. 3지 아직 가지고 있다고. 여기 어딘가 샀잖아, 그지? 만천 얼마. 깨지가 지지부진하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급은 쭉 들어오고 있네, 그지? 야, 형도 지금 KMW 물려가지고 참 미치겠다. 야. 와, 참. 여기 120일 지지 상당히 중요합니다. 리바운드 강하게 나온다면 손실폭 축소하고 나올 수 있습니다. 좀 전에 주가 매수 의견 드렸어요. 아, 하이닉스 좀 밀리네요. 자, 시장 장대 양봉 5분봉에서 하나 박았습니다. 조정 멈추고 반등할지 안 할지 좀 지켜봐야 되겠죠. 질문해봐. 필승님, 앤디포스는 비교적 양호한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현재까지는 비교적 양호해요. 너무 안심하지 말고 이거 봐봐. 앞전하고 좀 다르죠. 장대 양봉으로 거의 상한가 배팅 나왔다 조금 밀렸는데 그 다음날 아래 윗골이 달았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빠지지 않고 지금 옆으로 슬슬슬슬 키고 있다는 것은 여기 인근에 매물 소화 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앞에 그죠? 장대 양봉 위에 안 밀려 양호한 거거든요. 퍽 하고 올라가면 올라갈 수 있어요. 잘 봐야 돼. 퍽 하고 올라갔다가 이렇게 막 푸른 거 떨어지면 줄여 나가야 돼요. 제가 상당히 그죠? 이 경상도 말로 애가 씌인다 이러거든요. 신경이 많이 쓰인다. 뭔가 하면 제 어머니 뻘 되거든요. 나이 많은 건 제가 아니니까 70세예요. 근데 한번 해보시겠다고 닥터케이 유료 회원이기도 한데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그죠? 그래서 경상도 말로 애가 많이 씁니다. 애가 많이 씁니다. 아유 미치겠다. 짱가님 반갑고요. 세경 하이테크. 아 진짜 이거
시장이 조금만 받쳐주고 한번 팍 치주고 이렇게 좀 한 단계 더 팍팍 가고 이래야 신이 나는데, 짜증나요 지금. 일단 좋은 모습이야 이거 앤디퍼스. 자꾸 위로 가려고 힘 내고 있어요. 여기 보면 강하게 랠리 이후에 여기 잘 안 무너뜨리고 있잖아. 6천원을 누가 지키려고 하는 애가 있다 라고도 생각 듭니다. 약간 세력주에 가깝거든요. 누가 야 6천원 절대로 지켜야 돼 더 치고 가게 만들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면, 그죠? 야 6천원 깨면 안 된다, 적당히 흔들어 물량 받아내, 그리고 6천원 절대 깨면 안 된다 라고 했을지 어떻게 합니까? 좀 눈치가 있어요. 6천원 안 깨려는 거 딱 눈에 보여, 그죠? 개인 일반인 절대 못하는 종목입니다. 다음부터 절대로 하지 마세요. 일단 거기까지 이야기 해놓고, 세경 하이테크 엄청나게 흔들어 대는데 경험이 안 많으면 못해내요. 세경 하이테크 여기 내려올 때까지 더 기다리세요. 49,500원까지 이거 딱 보면 시리님 보면 아실텐데, 보면 아실텐데, 그죠? 매도 시그널 나왔습니다. 여기 밑으로 까질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한 5만원권까지. 그리고 뭐 비교적 신규주인 모양이네요. 여기도 휴대폰 부품 관련이네. 휴대폰 부품하려면 물론 여기 있는 애들이 많이 올라서 좀 그렇긴 한데 너무 많이 올랐잖아, 그죠? 휴대폰 부품이 지금 좀 주춤해요. 그러니까 뭐하고 비슷하다? 이런 거하고 비슷하다고, HLB 이런 거하고 비슷하다고 연락에 올라갔다가 주춤주춤하고 있으니까 아까 뭐라 그럽니까? 여기 20일 딱 지지되면 한번 살 수 있다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논리. 그리고 희망이가 삼지전자 이야기 뭐 많이 남겨놨는데 한번 잠깐 읽어볼게요. 6개월 동안 15,300원 고점, 15,300원 고점, 여기 아이고 여기에서 하락 추세선 껐을 때 추세선 위로 올라온 상황이다. 그 말은 요렇게 껐을 때 위로 올라온 상황이다. 맞지? 맞고, 볼린저 밴드도 축소 많이 됐다. 맞지? 아래든 위든 갈 수 있는 변곡점. 맞지?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 삼각 수렴 스타일. 삼각 수렴 스타일은 더 길게 보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오니까 이렇게 추세 지지와 저항이 나타나겠지. 자, 많은 때는 잘 안 깰 가능성 높아 보이고, 왜 이 추세선 이렇게 올라오니까. 변곡 맞아, 변곡. 그러면 많은 안 깨지는지 여부 지켜보고, 볼린저 밴드 말 그대로 수축했는데 본인이 보기에는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여,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 보여.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일단 왜 수축되면 확정해야 되거든. 왜 이평선이 위에 다 있으니까 한번 쾅 세게 안 치고 가면 밑으로 처질 가능성 더 높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아침에 흔들림 상당히 있어요. 그죠? 밑으로 확 조졌다 확 들어올리고, 자, 요 좀 전에 2080만 안 깨면 양호입니다, 양호. 그런데 아, 아래 꼬리 좀 달고 올라섰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위로 올라탔으면 좋겠어요. 그죠? 여기 전처럼 여기 오일선 깨는 척 했다가 들어올리고 여기 자꾸 들어올리거든요. 나쁘지만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밑에서 받친 세력이 있다고요. 누가? 연기금 그리고 최근에는 금융투자 기관이 자꾸 받칩니다. 지금 그죠? 외국인은 그에 비하면 매수세가 잘 안 들어와요. 그죠? 코스닥 보시면 들쑥날쑥합니다. 이거 뭐 매수세 이거는 오리지널이라 보기에 좀 그래요. 뭐 바이오에 관련돼 있는 광매도들이 들어오는 물량 이런 거 매수 물량 잡힌 거 상당히 있을 거기 때문에 진짜 백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 많이 들고요. HLB에 야 끝내줘. 이거 하나 기억 잘 해놓으십시오. 이거 그죠? 매수 매도 포인트 여기서 매수 포인트 여기에요. 여기 그리고 다시 매수 포인트 여기입니다. 매도 포인트 어디라고요? 여기에 매도 포인트에요. 근데 여기서 매수한 사람이 있으니까 거래됐을 거 아닙니까?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다고요. 그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뭐 시료에 숨을 게 꼽혔대. HLB 이런 데 파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해놨더니 뭐 자기 가진 종목들 빠진다고 이야기해서 그런가 뭐 욕 엄청 해놨더라고요. 그럼 여기 사서 이 버텨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 약간 플러스 났다. 그 사람 잘한 것 같아요. 언젠가는 골로 갑니다. 좀 세게 이야기해야지. 언젠간 골로 간다고요. 언젠가는 우리 다시 만나리. 이상한 노래라고 있는데 옛날에 이상한 노래 그죠? 언젠가는. 야, 아침인데 고음 좀 올라가네. 할 게 없으니까 별 걸 다 하고 있네요. 아유. 들고 갑니다. 다 들고 와요 그냥. 참 스펙타클하다. 야 HLB 말로만 하면 안 되니까 우리 선수가 어저께 8% 단타치고 8% 먹었다는 거 한번 보여드려야지. 여러분들 카페에도 가입하시고 한 번씩 들어와가지고 좀 보시고 댓글도 남기고 좀 활성화 시키십시오. 그죠?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이 돈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딴데 우리 투자돼 있고 단타 금액이에요. 단타 금액 8% 아닙니까? 어저께 하루만에. 그죠? 선수입니다. 선수. 다른 거 한번 볼래요? 몇 프로 먹었는가 한번 볼래요? 199% 먹은 사람이 저 사람이에요. HLB 생명과학 199% 먹어요. HLB 65% 먹고 끊고 나온다고요. 그리고 다시 들어간다고요. 닥터K 선수예요. 닥터K 선수가 두 명 있습니다. 그죠? 죽여. 여기 있는 HLB 52%도 먹었었다니까? 완전 바이오킬러예요. 바이오킬러. 또 다른 선수는 그냥 중장기도 하고 또 짧게도 합니다만 그죠? 그냥 죽은드 화이 들어와 중장기로 해가지고 셀트리온 23% 먹었다 잖습니까? 그죠? 삼성전자 8% 먹고 끊고 나왔잖아. 우리는 삼성전자 끊고 나왔어요. 그거 1680 먹으면 됐지. 그거 다 아니거든요. 계좌 2가 있거든요. 그죠? 자 같이 하실 분 같이 하시죠. 떳떳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트레이너 자처하겠습니다. 회비 50만원인데 아까워하지 마시고 주식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한번 배워보실 분 같이 하시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까 카페 핸드폰으로 보신다면 세모 표시 되어 있는 거 누르면 카페 링크 방송 안내 되어 있고요. 들어가서 한번 보시기도 하고 실시간 방송 다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투자도 좀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부하는데 투자 한번 해보십시오.
기아차는 여기 42,000 되게 중요해요. 일단 잘 안 밀리려고 폼 잡고 있죠. 왜? 여기 지지저항. 저항권인데 강하게 뛰어넘으니까 여기 안 밀리죠. 그러면서 한 단계 레벨업 했습니다. 다행이에요. 잘 안 밀리잖아. 그죠? 그게 지지와 저항입니다. 시장이 밑으로 또 한 번 깨네요. 5일선 깨버리면 조금 곤란한데. 자, 선물은 마이너스 한 600개 정도에서 확 당겼고요. 시장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주 간단해요. 뭐 어쩌고저쩌고 다 필요 없습니다. 외국인이 사는지 보면 돼요. 그리고 외국인 선물이 사주는지만 보면 돼요. 너무 간단합니까? 그게 다예요. 그게 답니다. 뭐딴거 없어요. 외국인 형들이 조져야 되겠다 하면 그냥 빠지고요. 우리나라 그래요. 우리나라 그렇다고요. 혼자서 좌지우지 다 한다고요. 그죠? 딴거 어쩌고저쩌고 다 필요 없습니다. 자, 현대 엘리베이가 올라가다가 다시 맞고 튕겨 내려오네요. 그죠? 동그라미 딱 지난 자리에서 딱 내려오죠. 저항권입니다. 저항권. 이렇게 돌파했으면 여기 잘 지지해야 되는데 확 무너졌잖아요. 여기 저항받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잘 가려면 여기를 터치 하다 뚫고 올라가야 돼요. 여기처럼. 그죠? 이렇게 갓 빠졌다가 방 띄우면서 여기 저항에 밀렸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돌파되고 난 다음에 여기 지지되는 모습. 이런 상황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돌파 못하고 밑으로 밀립니다. 시장도 안 좋고 하니까. 자, 방송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생방송 봤다고 나중에 녹방 올라오면요,
패스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놓쳤던 부분도 있고 중요한 이야기 하나 정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책을 사든 문화생활 할 때 그렇게 하거든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책을 한 권 사잖아요. 뭐 3만원이든 얼마든 내가 딱 한마디 내가 생각할 게 딱 있었다면 저는 그 책 산 거 아주 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한마디 두마디도 아니에요. 한마디 딱 내가 뭐 생각할 게 딱 있었다면, 그죠? 근데 1시간 방송하는데 한마디 쓸 말이 없을까요 여러분들? 장중에 여러분들 거 보시고도 있고, 그죠? 좀 정신없이 지나가다 보면 놓치는 이야기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냥 보기가 힘들면 1시간짜리니까 빠른 속도 배속으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들어보시면 분명히 포인트 팁이나 이런 거 하나 분명히 가져갈 거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댓글 남겨주십시오. 좋아요. 호응이 있어야 제가 힘이 납니다. 여러분들 반응 없고 하면 저 힘 빠져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어느 순간 아침에 방송을 하되 그 이야기는 안 할게요. 그죠? 되게 중요한 거 많이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지저항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것만 해내면 돼요. 어디가 저항이고 어디가 지지고 이거 잘 판단해내면 주가가 거기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거기서 사고 팔고 하면 됩니다. 저도 지금 전략을 약간 길게 들고 하고 있는 전략을 쓰고 있는데 막 손이 근질근질 하거든요 사실은. 생각을 조금 바꾸든지 큰 틀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조금 사고팔고를 하든 뭔가 전략을 약간 수정해야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세게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시장이. 그러나 오늘 정도 밤에 결단 나겠죠. 오늘 새벽 정도에 아마 제롬 파월 의장이 FOMC 정례회의에서 아마 발표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장 끝나고 올 겁니다. 오늘 밤 지나고 나면 무슨 답이 나올 겁니다. 잘 안 밀려요. 하이닉스도 보시다시피 1% 가까이 밀리다가 대본 들어 올립니다. 시장 페이크 한번 나왔다 생각 들어요. 무슨 페이크? 야 은봉으로 죽나? 이러면서 확 밀다가 끌어당기면서 위로 올라갈 때 세게 올라가면 세게 올라갈수록 양호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 이렇게 장대 은봉 무너지면 놀래거든요. 누가? 1분봉으로 보면 더 놀래요. 이거 보시면 그죠? 여기 저점 깨지나 해가지고 위에 선물 매수 방향 내지는 콜옵션 가진 애들 놀래가 던집니다. 던졌냐 하고 들어올리는 경우 많아요. 페이크이기를 그죠? 여기 지지권 있다 했습니다. 동그라미 딱 지났죠. 페이크이기를 기대해야 되겠습니다. 그에 비하면 코스닥 조금 더 쳐질 수 있습니다. 655 정도까지도 쳐질 수 있어요. 일단 여기 올려놔야 되겠다. 요거 처지면 안 좋은데 너무 짧은 구간이니까 처질 수도 있어요. 요렇게 지나가는 소리 하나 할까요? 지나가는 이야기. 해외 선물하는 애들이 몇 명 있는데 걔들이 갑자기 안 보여요.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그죠? 정도를 걸어야 됩니다. 사람은 정도를 걸어야 돼요. 닥터K가 우리 약간 비속어로 어그로를 안 끕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들 낚시하는 행동 안 한다 이거예요. 방송 제목에 뭐 고수되는 법 아니면 어쩌고저쩌고 진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말 한 번을 한적 없어요. 심지어 진짜로 69%씩 먹고 해도 KMW 그런 말 한 번 방송 타이틀에 올린 적본적 있습니까 여러분들?
안 올립니다. 199% 아까 먹은 거 봤죠? 199% 수익률 올릴 수 있어요? 안 합니다. 안 해요. 현혹이거든, 현혹. 느리겠지만 천천히 갈렵니다. 그죠? 무슨 말입니까? 정도 그러면서 빠르게 가다가 사고 나요, 사고 나. 자, 1번도 약간 주춤하네요. 1번 출발. 1번이야. 신나게 올랐으니까 주춤한다 치자. 우리는 뭔데 도대체? 참. 선물도 미국 선물도 별 아직까지 뭐 문제 없습니다. 약보합. 자, 내일이 진짜 중요하겠네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요. 내일이 말일이거든요. 우리 윈도 드레싱도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FOMC에서 좀 좋은 쪽으로 발언까지도 해준다면 내일은 조금 2100 한번 돌파하려나? 조심스럽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시간 가까이 지나가니까 이제 시장에서 섹터별로 확실하게 나뉩니다. IT 전기전자 좀 눌러놨고요. 삼성전자 1.4%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삼성전기도 2.5% 하락. 기아차 1% 정도 하락. 조선주 한2% 정도로 하락 중이고요. 자, 코스닥에서는 HLB 생명과학이 강세, 신라젠 헬릭스미스도 강세, 바이오 비교적 강세고요. 셀트리온 삼행전은 쉼없이 올라왔으니까 약간 쉬어가는 모습이고요. 5G는 반반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금 혼조세고요. 휴대폰 부품이 낙폭 큽니다. 그동안 많이 올랐거든요. 많이 올라온 것만큼 위험한 거 없다. 그렇게 딱 생각하시면 돼요. 꼭다리 잘못 들어가면 큰일 난다 이겁니다. 4%, 7% 막 하락하고 있습니다. 휴대폰 부품 낙폭 좀 있고요. 남북 경협도 낙폭 한 2%대, 3%대 정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면세점 비교적 양호, 화장품 양호, 전기차, 수소차, 핀테크, 다약셋, 소부장. 그죠? 소재 부품 장비 다약세. 그에 비하면 엔터테인먼트 게임주가 강세.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수는 0.26밖에 안 빠져 있는데 코스닥 상당히 섹터별로 많이 등락의 차이가 상당히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골고루 오르고 골고루 내리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자, 나중에 10시 반에 중국 개장 상황 좀 중요합니다. 오늘 중국이 추가로 좀 빠지면 좀 별로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수급이 안 좋습니다. 기관 외국인, 특히 외국인이 매도세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매도세 더 확대되는지 아니면 좀 멈추는지. 선물은 다시 플러스권으로 돌아섰어요. 300개. 외국인 선물도 매도를 하면서, 그리고 현 선물 동시 매도하면서 강하게 밑으로 패는지, 아니면 적당하니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붙들어 놓되 시간을 보내는 조정 양상을 보이는지 오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구독 안 누르고 방송 시청하고 계신다. 구독 눌러주시고요. 모든 알림 수신 종모양 딸랑딸랑 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로 탁특의 방송 한번 공유 날려주시면 대단히 고맙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 넣을 때 스킵 해버리시면, 건너뛰기 해버리시면 아무 도움 안 됩니다. 좀 봐주시고요. 추천 방송 올려놓겠습니다. 자, 오늘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닥터케이였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